안녕하십니까. 대승불교의 핵심이죠. 600권으로 되어 있는데 18공 사상으로 되어 있죠. 대반야 바라 밀다경, 대품만야경 또는 대반야경이다라고 하는데 600권 가운데 우리들이 소위 경전으로 삼고 있는 금강경도 바로 600권 대반야경 가운데 577권에 해당이 되는 한 부분이죠. 자, 오늘 제2권, 제1 연기품 이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각 대반야 바라밀다의 경전을 부처님이 설하는 곳에 각 방향에 있는 모든 대중들이 모여드는 이 광경의 모습을 쭉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로 정상승덕 부처님이 이진용맹보살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이 바로 갈 때이다. 자비롭게 가서 부처님의 법문을 들을 때니까 그대의 뜻대로 가라 해서 바로 각각 금색의 연꽃 과그 꽃의 천 잎사귀로 보배로 장엄된 것을 이진용맹 보살에게 주면서 말을 했죠. 그대는 이것을 가지고 가서 서화모니 부처님께 나의 말을 자세히 알릴지어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의 집에 방문해 친척 집에 방문을 해요. 방학을 이용해서 자식이 할머니 할아버님 댁에 놀러 가겠다라고 하니까. 바로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 가서 안부를 꼭 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가 하고 한번 여쭤봐라 라고 엄마, 아버지가 자식한테 얘기하는 거 할머니, 할아버지께 전해라 하는 얘기와 같은 것이에요. 내용이 정상승덕여래가 문안드림이 한량이 없나이다. 아버지, 어머니가 문안드렸는데 병화는 없으시고 번뇌는 없으시며 부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일어나거나 거주하시는데 불편하지는 않으시며 기력은 조화롭고 머무는데 불편하지는 않은지요. 세간일이 참을 만한지요. 중생들을 제도하기가 어떠신지요. 지니고 있는 이 연꽃을 세존의 불사를 위해 바치나이다. 천 금색의 연꽃을 바치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대가 그 세계에 가거든 마땅히 바른 지에 머물러 그 불국토와 모든 보살들을 관찰을 해야지. 혹시 거기 가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또 있는 사람에게 겸손해야지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과 같죠. 업신여기는 마음을 품어 스스로를 해롭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왜냐하면 그 모든 보살들의 위엄과 덕은 미치기 어렵나니 거기에 있는 서가모니 부처님 아래에 있는 보살들은 그 진리를 깨우침의 위엄력과 그 덕이 한량이 없나니 그네들은 자비와 원력으로 그 마음을 훈습을 하였고 큰 인연으로 그 국토에 태어났기 때문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는데요. 시 이때에 이진용맹 보살 수화봉칙 여무량 백천구지 나유타 출가 제가보살 마하살 금무수백천 동남동녀 정례불조 우요봉사라. 그때에 이진용맹 보살은 꽃을 받고 가르침을 받들어서 한량없는 백천구지 나유타의 출가 제가의 보살 마하살과 출가 제가 출가에 따른 비구 비구니고 제가다라고 우바세 우바이죠. 이런 보살 마하살과 무수한 백천의 동남동녀와 함께 부처님의 발에 비하고 오른쪽으로 돌고 하직을 아뢰었다. 그래서 바로 자기가 있는 곳에 부처님께 하직을 하고 서가모니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가게 되지요. 이때 각지무량 종종화 향 보당 번개 의복 보시 급여 공구 발인 일회 소경 동북 국방, 근가사 등 재불세계 일일불소 공양 공경 존중 찬탄 노공과자라. 제각기 한량없는 갖가지의 꽃과 향과 보배 당기 번기 일산과 의복과 보배 꾸미개와 그 밖에 공양물을 가지고
길을 떠나오면서 지나게 되는 도중에 동북쪽에 있는 근가에 모래처럼 많은 바로 동북쪽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가는데 그 지나는 동안에 있는 놀랄 만큼 많은 모래처럼 모래와 같은 부처님 세계에 하나하나 부처님께도 다 공양을 하고 공경을 하고 존중하고 찬탄을 하였고 그냥 지나쳐 버린 적이 없었다 그랬어요. 지차불소 정례상족 요백천잡 각주일면 그리고 부처님 처소에 이르러선 두 발의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백천번을 돌고 오른쪽으로 돈 거죠. 물러나 한쪽에 서 있었다. 그마만큼 절실하게 예우를 갖추었다는 얘기죠. 이진 용맹보살 전 백불원 세존 종차 동북방 진근가 4등 세계 최후 세계 명정 장엄 이진 용맹보살이 부처님 전에 나아가려다 이제 도착했으니까 부처님 전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세존이시여 여기에서 동북쪽으로 근가의 모래처럼 많은 세계를 다 지나서 맨 마지막 세계 이름을 정장엄이라 하오며 그러니까 정장엄 세계에서 왔다는 얘기죠. 정장엄이라는 것은 바로 정을 장엄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선정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선정. 정장엄 세계다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불호정상 승덕열의 응정등각 명행원만 선서 세간의 무상장부 조사 천인사불 박아범 그곳에는 결국 자기가 온 곳에 소개를 하는 거죠. 부처님 명호는 정상 승덕열의이고 응공 정등각 명행원만 세간의 무상사 조사 천인사 불박아범이신데 자 부처님은 이렇게 열 가지 다른 이름이 있어요. 뭐 진리에서부터 와서 열에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응공 바르고 본편타당한 깨달음을 얻어서 정등각 그 다음에 밝게 행을 하는 이 그래서 명행원만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또 세간의 모든 일을 다 아는 분이다라는 얘기죠. 또 무상장부 더 이상 위가 없는 깨달음을 얻은 자, 또 조어사 중생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사람, 인도하는 분, 또 하늘과 인간의 스승 천인사 바로 부처님 세존 박아범이신데 치문 세존 무량 소병손해 기거경리 기력조화 안락주불 세사가인불 중생이도불 지차천 경금 경금색 연화 이기 세존 이위불사 승재열애가 세존께 문안 드림이 한량이 없나이다. 바로 정상 승덕열애가 바로 문안을 드렸다는 이야기죠. 병화는 없으시고 번뇌는 없으시며 일어나거나 거주하시는데 불편은 하지 않으시며 또 기력은 조화롭고 머무는데 불편하시는 않으신지요. 세간 일이 참을 만하신지요. 중생들을 제도하기가 어떠신지요. 지니고 있는 이 천송의 금빛 연꽃을 세존의 불사를 위해 바치나이다. 그래서 바로 이진용맹보살이 떠나기 전에 자기가 있던 곳에 부처가 부탁했던 말을 세존께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죠. 시 서가모니불 수차연화 환산 동북 방 근가사 등 재불세계 불신력고 영차연화 변제불토라 그때에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 연꽃을 받으시고 동북쪽 근가에 모래처럼 많은 부처님 세계에 뿌리면서 그쪽으로 다 연꽃을 뿌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연꽃이다 하는 것은 진리를 뜻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상을 보면 관세음보살상이 있단 말이죠. 관세음보살상이 무엇을 들고 있어요? 연꽃을 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연꽃을 들고 있는데 어떤 관세음보살은 연꽃이 아직 피지 않은 봉우리가 곱게 맺힌 그런 연꽃을 들고 있는 관세음보살이 있고 어떤 관세음보살은 연꽃이 활짝 핀 그런 연꽃을 들고 있는 보살이 있는데 바로 봉우리로 된 연꽃을 들고 있는 그 봉우리의 뜻은 불성이 있다. 불성을 나타내고요. 활짝 핀 연꽃을 들고 있는 관세음보살은 바로
활짝 핀 연꽃은 성불을 나타내죠. 성불. 부처를 이루는 뜻을 나타내요. 그래, 그와 같이 바로 연꽃을 동북방에서 온 이진용명보살이 그쪽에서 왔으니까 그쪽에 있는 모든 보살, 보살 세계에 다 뿌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든 진리를 다 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부처님 세계에 뿌리면서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이 연꽃들이 모든 부처님 국토에 두루 하고, 부처님의 위신력이다라고 하면 부처님이 뭐 요술을 부려가지고 수리수리 야합해가지고 다 던지니까 그 세계에 다 뿌려진 게 아니고, 바로 부처님의 위신력은 사해육신통 18불공법이라고 했어요. 그러한 지혜와 신통력과 18불공법을 깨친 그 힘으로 바로 모든 부처님 국토에 투루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가 널리 퍼져나간다, 나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요. 제화대중 각유화불 결과부자 위제보살 설태반야 바라밀따 상응집업 유정문자 필득 무상 정등보리 모든 꽃받침에서는 각기 화현한 부처님이 가보하고 앉으셔서 꽃받침 때에는 화현 변화된 부처님 화현의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가 상상으로 꾸며서 만든 부처님이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부처님이 앉아 계신 게 아니라 근데 대부분이 경전을 읽다 보면 부처님이 가부하고 앉으셔서 하니까 부처님이 거기서 가부좌하고 앉아 있는 줄 알아요. 우리가 꾸며서 만든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모습을 형상을 나타낼 땐 부처님이 가부좌하고 앉아 있는 모습을 그려서 나타내는데 실제 부처님이 아니라 화현한 부처님이.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대반야 바라밀대에 상응한 법을 대반야 바라밀대에 상응한 그런 법을 설하였으므로 유정으로서 듣는 이, 유정은 바로 중생을 이야기를 하죠. 중생으로서 듣는 이는 반드시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었다. 반야 바라밀계에 상응한 법을 전하자 그 법문을 듣고는 위가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쉽게 읽으면 무상 정등 정각, 무상 정등 보리를 얻었다라고 했어요. 시 이진용맹 급제권속 견차사의 환희용약 탄미중유 각수선근 공구다수라 공양공경 존중 찬탄 불보살이 퇴자일면 이때 그 이진용맹과 권속들은 이진용맹 보살하고 같이 갔던 권속들이 이러한 일을 보고 기뻐 뛰면서 전에 없던 일이라 아 이건 그전에 못 봤던 일이야 그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야 최초의 일이야 라고 찬탄을 하고 각기 선근과 공약물에 많고 적음에 따라 선근 자 시비 분별 집착 망상이 없는 근 그러한 또 공약물에 많고 적음에 따라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각각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한 뒤에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부처님께 인사하고 대반야바라밀경을 설하는 장소에 있었다는 얘기죠. 여시 최후 세계 이전 소유 동북방 일일 불토 각유 열애 현위 대중 선설 묘법. 이와 같이 맨 마지막 세계 이전에 있는 동북쪽의 낱낱 부처님 국토에서도 각기 열애가 계시면서 현재 대중들을 위해서 미묘한 설법을 연설하셨고, 우리 부처님 법이 묘한 법이지 않아요? 묘한 법. 그래서 우리가 법화경을 묘법 연화경이라고 그래요. 다 공한데 공한 가운데 또 색이 있어요. 색이 있지만 알고 보니까 색도 공도 다르지 않고 결국 전부 한 마음에서 있기 때문에 공 속에는 묘하게 색이 있어요. 유가 있어요. 그래서 진공묘유다. 그래서 묘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대중들을 위해서 미묘한 법을 연설하였고 시제불소 역각 유일상수보살 견차대광 태지변동 급불신상 전예불소 백원 세존 하인하연 이유차서 이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도 각기 한 분의 우두머리 보살이 있어 상수보살이 그 중에 가장 상수보살이 있어서 이러한 큰 광명과 대지의 변동함과 부처님의 몸의 상호를 보고 부처님께 나아가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어떠한 인연으로 이런 상서가 있나이까?
자, 큰 광명과 대지의 변동함과 부처님의 몸의 상을 보고 부처님께 아뢰었는데 큰 빛, 또 대지의 변동. 이 대지의 변동 우리가 육종진동이라고 하는데 육종진동은 결국 대지가 흔들리고 번개가 치고 뭐 후려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눈, 귀, 코, 요, 몸, 뜻에 결국 육근이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부처님 진리에 의해서 놀라움을 또 거기에서 깨달음의 느낌을 뭐 이런 걸 느낀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어요. 자, 시 피피불 각각 보원 어차 선암방 육하민세 이제 선암방으로 향하는 거예요. 불호서가모니 장위보살 설태바냐바라밀다 피불실력 고현사서라. 그때 그곳에 여러 부처님께서도 각각 대답하셨다. 여기에서 서남쪽으로 가민세계가 있고 부처님 명호는 서가모니 부리시며 보살들을 위해 대반야바라밀다를 설하는데 그 부처님의 실력으로 이런 상서가 나타났느니라. 부처님이 대반야바라밀다를 설하는 데서 이러한 위신력이 상서가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상수보살 문의환이 각각 청왕 가민세계 관례공양 불급보살이라. 상수보살들은 듣고 기뻐하면서 각기 저마다 가민세계로 가서 부처님과 보살들을 관하여 예를 갖추고 공양하기를 청하였다. 이러다 보니까 저도 가민세계에 가서 불보살님께 공양하고 법문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청하였다는 이야기예요. 가민세계다라고 하는 것은 사바세계를 나타내는 거죠. 사바세계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염부제 중생, 남선부주 중생들을 얘기를 해요. 남선부주를 이야기하는데 남선부주에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거죠. 이때에 피제열의 찬선청왕 각이금색 천보연화 이고지연 여가지차 지피불소 구지나사 그곳의 모든 열에도 찬탄하시며 바르게 각의를 받아들이고 그래 바르게 가는 것이 좋겠다. 각각 금색의 천보배원 꽃을 주시면 말하였다. 그대는 이것을 가서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께 나의 말을 자세히 아뢰어라. 여기 있는 부처님들의 안부를 전해라는 이야기죠. 치문무량 소병손해 기거격리 기력조할락주불 세사가인불 중생이도불 지차연하이기 세존이불사 자 뭐라고 가르침을 주느냐? 똑같지요. 문안드림이 한량이 없나이다. 병화는 없으시고 번뇌는 없으시며 일어나거나 거주하시는데 혹시 불편하지는 않으시며 기력이 조화롭고 머무는데 불편하시는 않으시는지요. 세간 일이 참을 만은 하신지요. 중생들을 제도하기가 어떠신지요. 지니고 있는 이연꽃을 세존의 불사를 위해 바치나이다. 서남방에 있는 불보살이 바로 등장이 되지요. 그래서 그 보살이 부처님께 가서 가민세계에 가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친견하고 공양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허락을 해주고 그럼 가면 이러한 인사를 한번 문안 인사를 드려봐라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피지게 응주정지 권피불토 급제보살 물의 경만 이자회상 그대가 혹시 그 세계에 가거든 마땅히 바른 지혜에 머물러 그 불국토와 보른 모든 보살들을 관찰해야지 혹이 업신여김 마음을 내어서 스스로 해롭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내가 뭐좀 안다 뭐 어디에 다닌다 어느 큰 스님을 잘 안다 내가 어디까지 깨쳤다 뭐 금강경 법화경에 대해서는 내용은 하나도 모르고 기초도 안돼 있는 사람이 금강경 몇번 독경 사경하고 법화경 몇번 독경 사경했다고 저 법화경까지 공부했는데요 금강경까지 공부했는데 이게 결국은 업신여김이에요 얼마나 자기 상이 높아요 설령 공부를 했으면 금강경 공부를 했으면 금강경 공부했다는 생각이 없어야 금강경 공부한 것이고요 법화경 공부했다라고 하면 법화경 공부했다는 그 상이 법공이기 때문에 없어야 되죠. 근데 그걸 했다라고 상을 내세우면 나는 하는 척만 했어라는 표현뿐이 안 되거든요.
소이자 왜냐하면 피제보살 위덕난급 비원훈심 이대인연 이생피토라. 왜냐하면 그 모든 보살들의 위엄과 덕목은 미치기 어렵나니 따르기가 어렵나니 함부로 그네들한테 가서 잘난 척 아는 척 아상 교만 이런 거 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자비와 원력으로 마음을 훈습하였으며 그 인연으로 그 국토에 태어났기 때문이라. 그러한 인연으로 결국 가민의 세계, 사바 세계,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게 된 것이다는 이야기죠. 일일상수 수화봉칙 각여무량 무수보살 동남동녀 사불지공 발인일에 소경불토 일일공양불급보살 무공과자라 그랬어요. 하나하나의 상수보살은 꽃을 받고 분부를 받들어 여기 있는 상수보살들이 바로 주는 꽃을 받들고 가르침을 받들어서 저마다 한량 없고 무수한 보살과 동남동녀와 함께 부처님을 하직하고 그 선안방에 있는 부처님에요 떠나려고 하직을 하고 공양물을 가지고 길을 떠나 지나는 부처님 국토에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낱낱이 공양하였고 선안방에서 출발해서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 계신 곳까지 이르면서 하나하나의 불보살의 도량이 있었다라고 하면 하나하나 전부 공양하고 공경하고 했지 그냥 지나쳐버린 적이 없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도차불소 정례쌍족 요백천잡 봉화진사라. 이 부처님 처소에 이르러서는 두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천번을 돌고 꽃을 바치고는 사실대로 자세히 아뢰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계신 곳으로 와서 결국은 1,000번을 돌았다. 천잡이에요. 천잡, 요백천잡, 백천번을 돌고 나서 꽃을 바치고는 사실대로 아뢰었다. 자, 불수하이 환산 동북방 불신역고 변제불토. 자, 재화대중 각유화불 위제보살 설대 반야바라밀다 영제문자 피력 무상정등보리 부처님은 이영고스를 받으시고 선안방에서 왔으니까 오히려 선안방에 뿌려서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모든 불국토에 들어오고 모든 꽃받침에서는 각기 변화된 화현으로 된 결국 부처님이 계시면서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서 대반야 바라밀다를 설하였으므로 모든 듣는 이들은 반드시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무상 정등 정각의 깨달음을 얻었다 했어요. 자, 상수 보살 급제 권속 견유하니 탄미 중요 각 수선근 공구 다소 공양 공경 존중 찬탄 불보살이 최자 일면이라. 상수보살과 대표로 갔던 상수보살과 모든 권속들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보고 기뻐하면서 전에 없던 일이라 찬탄하고 미중요한 일이라 찬탄하고 저마다 선근과 공양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 부처님과 보살님들께 공양을 하고 공경을 하고 존중하고 찬탄한 뒤에 물러나 앉았다. 뭐 계속 사람들이 오니까 잠깐 인사하고 한쪽에 물러나 법회에 법문하시기 전까지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부처님 친견하는 모습이 지금 그대로 여실히 보여지고 있죠. 이시 동남방 진금가사 등 세계 최후 세계 명묘각 장엄 심가해라. 불호 연화 승덕들의 응정등각 명예원만 선서 세간의 무상장보 조어사 천인사 불 박아범 시연제피 아는주지 장위보살 마하살 중 설대 반야바라밀따라. 그때에 동남쪽으로 근가의 모래처럼 많은 세계를 지나서 마지막 세계의 이름을 묘각 장엄 심가애락이라 했고 묘한 깨달음으로 장엄된 그런 바로 깊은 사랑과 즐거움이 있는 그런 세계라 했고 부처님 명호는 연화 승덕열의 응공 명예원만 바로 연화를 피운 부처님이라는 거죠. 정등각 명예원만 선사 세간의 무상장부 조사 천인사 불
박아범이셨으니 현재 그곳에 안원하게 계시며 모든 보살들을 위해 대반야바라밀다를 설하시었다라고 했어요. 자, 피유보살 명연화수 견차대광 대지편동 급불신상 심해유해 전해불수도 정례상족 백언세전 하인하연 이유차서 그곳에는 연화수라고 하는 보살이 자 연화수 이 큰 광명과 대지의 변동이며 부처님의 몸을 보고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부처님께로 가서 두 발에 예배하고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이유로 이런 상사가 있나이까? 자 질문의 내용이 똑같죠. 육종 진동 또 광명의 빛이 비쳤다 했는데 왜 이런 상스러움이 있는 겁니까? 물은 거요요. 시 연화승덕 불교 연화수보살 마사란 선남자 종차 서북방 진근 가사 등 세계의 최후 세계 명월관 이제 서북방으로 가네요. 불호서가 문이열에 응청등각 명예원만 선서 세간의 무상장보 조오사 천인사 불 박아범 금연제피 아는주지 장위보살 마살 중설대 반야바라밀다 피불실력 고현사설한 그때에 연화승덕 부처님이 연화수 보살 마설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자 여기에 다 보살이라라고 하는데 선남자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당시에 보살들은 다 남자분들 뿐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여자분들은 성불할 수 없다라고 했었는데 그거 가지고 또 논란이 계속되잖아요. 왜 여자들은 성불할 수 없냐? 사실은 뭐 부처님이 여자든 남자든 본성은 어떻게 돼요? 똑같다라고 했어요. 니승교단이 만들어졌을 때 바로 마파차파티하고 바로 부처님의 부인이었던 그 500 부인을 비롯한 500여 명이 출가하려고 왔잖아요. 야소다라에서 그래서 부처님의 의붓어머니죠. 이모이자 어머니였던 마하파자파디를 비롯해서 야소다라 부처님 부인인 야소다라 및 바르고 왕족에 해당되는 분들의 아내들 되시는 분또 거기에 대한 궁녀 하인들 해서 500여 명이 출가로 왔었잖아요. 빠이샬리로. 그때 사실은 정반왕이 95세인가 돌아가셨죠. 그래서 정반왕이 살아계실 때는 전부 카비라국에 살고 있었는데 바로 정반왕이 돌아가시니까 왕도 이제 친인척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맡게 되고 비록 왕족이긴 하지만 거기에 생활하기가 껄끄러웠죠. 그래서 그 정반왕과 관련된 친인척 또 마파차바디 야소다라에 관련된 궁녀를 비롯한 해서 500명이 바이샬리 베살리에 있을 때 결국 출가하겠다고 왔는데 부처님 받아들이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도로 갔어요. 그랬다가 몇달 만에 다시 왔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렇죠. 아들 옆에 남편 옆에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출가한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부처님의 뭐 사촌 형제들도 많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 관련된 그런 결국 하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가족 친척 그런 권속들이 다 출가를 하고자 왔는데 부처님이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도로 갔다가 다시 3개월 만에 왔는데 이번에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린 여기서 죽겠다 해가지고 사실은 여자들이 왔지요. 이때 아난이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지요. 500 여자들이 왔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부처님께 여자는 성불할 수 없습니까? 라고 묻지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왜 성불할 수 없느냐? 성불할 수 있다. 여자라는 생각, 나는 여자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이 없는 본성의 상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건 성불할 수 있다. 비록 여성이지만
나는 여성이다, 나는 여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여자는 남자와 달리 남자는 줌으로 인해 생보를 느끼지만 여자는 받음으로 인해 생보를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씨도 남자는 주지만 여자는 받지 않아요. 그래서 온유, 오직 내가 추구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뜻을 두는 것들이 여자의 성품에서 비롯이 되기 때문에 그 여자의 성품이 존재하면 성불 하지 못하지만 여자라고 하는 생각이나 이런 마음이 떠나서 본성의 상태로 유지가 되면 이것은 성불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수행해서 닦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수행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러면 여자들도 성불을 할수 있는 거네요. 그랬더니 자, 여자라고 하는 상만 없애면 바로 성불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의 아난이 바로 뭐예요? 그러면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지금 여자들이 500명이 와 있는데 출가를 안 받아주면 자기네들은 목숨을 끊겠다라고 하는 비장한 각오로 와 있는데 부처님 수행을 시켜서 그러면 성불을 이루게 하겠다 하는 각오로 해서 그500 여자들을 받아들여서 출가를 허락해 주시면 아니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그러면 출가는 허락하되 니승팔경법 니승팔경법 비구니로서 니승으로서 팔경법, 비구를 공경하는 여덟 가지 법, 또 니승팔기법, 비구니로서 여덟 가지 금하는 법 해서 니승팔경법과 니승팔기법을 그러면 숙지하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조건하에 출가를 시키겠다 해서 니승팔경법 보면은 비구 100세 비구니가 20세 갓 구족계를 얻은 비구 말을 들어야 되고 따져서는 안 되고 나무라면 반항해서는 안 되고 비구가 가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되고 또 비구가 보름에 한 번씩 비구니는 비구에게 가서 법문을 들어야 되고 이런 니승팔경법과 니승팔기법을 따르겠다는 조건 하에서 출가를 받아줬는데 자 비구승이 거처하는 곳의 한쪽에 비구의 보호를 받으면서 바로 니승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사찰의 주지나 바로 의식의 법주가 되거나 이런 거는 금기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뭐 요즘들은 뭐 비구니가 요령도 들고 주지도 사찰의 주지도 되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을 어떻게 돼요? 변형화시킨 거예요. 사실은 부처님 법에는 그렇게 안돼 있어요. 비구니는 주지로 해서도 안 되고 또 의식 주도할 때 법주가 되어서도 안 돼요. 법주는 요령을 흔들고 뒷바라지, 바라지는 목탁을 치죠. 그래서 바라지는 될수 있어요. 목탁을 치면서. 근데 요령을 흔드는 법주는 될 수가 없죠. 법도에. 예. 근데 요즘은 뭐 개판이에요. 비구가 지나가면 비구니가 서 있다가 비구가 지나간 다음에 지나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데 비구가 이렇게 가면 비구니가 오히려 이러고 다녀요. 더 어깨 힘주고. 지난번에도 내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마찰이 있었는데, 원래 비구니는 이 손을 두번 이상 거두면 안 돼요, 법도에. 그리고 반팔을 못 입게 돼 있어요. 근데 반팔을 입은 데다가 승복 옷도리도 벗고, 이러고 나와서 하는데, 당신 죽 맞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죽하면. 그러니까 이런 법도를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사회생활하다 힘들다 애기 낳고 살다가 실연당하고 이러면은 머리 깎고 이혼신고하고 뭐 운문사나 요 동학사나 들어가서 1년 뚝딱뚝딱 해가지고 비구니게 받아갖고 나와가지고서는 하는 비구니들 천지 뭘 알아야 얘기를 하면 알아듣지요. 뭘 알아야 그런 비구니들 비구들 천지여요. 천지 지금. 정확히는 몰라도 80, 90%는 그래요. 법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 공부들을 해야 알아듣지. 그래서 이런 법도를 정해가지고 이런 법도에서 출가를 허락했는데, 바로 아라한이 이때 큰 역할을 했지요. 그래서 이때 연화수가 기뻐뛰면서 부처님께 아뢰었고, 세존이시여, 저는 감인세계로 가서
서가모니 여래와 모든 보살 마하살의 무리를 구하는 예배 공양을 올리고 무해해 다라문 걸림이 없는 바로 다라문과 다라니문과 삼마지문을 얻어서 신통이 자제한 맨 나중에 몸에 머물러 세존의 지위를 잇고자 합니다. 오직 원하옵나니 자비로 애틋하게 허락하시어서 자비로 애틋하게 여기시어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화수 보살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칭기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개바냐 바라밀다경 25회차 세일 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